주변을 경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오늘 하루 잘 있었어? 조기원 씨는 차를 주차시킨 뒤 받침대를 올려놓는다. 작은 노력으로 평화로운 공전이 가능해졌다. 제비는 사람이 사는 곳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연을 많이 만들어낸다. 사천의 한 횟집. 지은 지 65년 된 이 집 처마 밑에는 13개의 제비집이 있다. 올해는 이 중 6개 둥지에 12마리의 제비가 찾아왔다. 새끼 많이 깔아. 작년 그러니까 4월 17일경에 요 제비 둥지 밑에서 이제 요 쓰레기를 많이 대선분하고 많이 흘려놨더라고. 그 내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실반지 같은 거, 뭐 철사 도매 같은 게 하나 흘려 있더라고. 반지라고 물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요 지푸라기 막무로다가 집을 짓거든요. 그 노라다 보니까 자기도 제비도 흥하고 묻혀가지고 가져온 것 같아. 제비는 아마도 금반지가 지푸라기인 줄 알고 흘기 위해 올려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무겁다 보니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 반지는 순금이었다. 제비는 귀소 본능이 있으니 작년에 금반지를 물고 왔던 녀석이 올해도 찾아왔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뭐 그 제비가 그걸 물고 오니까 참 이 반지 돈은 가치는 얼마 안 돼도 한 경기 기분이 좋았지. 만져서 하면 떨어질까 싶어서. 음식을 파는 집이라 강홍근 씨는 한때 제비집을 뜯어낼 생각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손님들이 제비집을 좋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비는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싶었을까. 금반지 제비집으로 소문이 난 뒤 강홍근 씨 횟집을 찾는 손님이 늘었다고 한다. 어머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냈습니까? 요즘에 제비 잘 옵니까? 제비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지금도 막 날라 들어서 아, 예, 그런 아 진짜 그렇네요. 예, 예, 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예. 예. 밑에 여금 또 집이 한 채 있어. 제비가 둥지를 튼 곳은 카센터의 2층 출입구. 제비 집 올해는 두 채다. 제비야. 우와, 많이 컸다. 오강석 씨가 원지 마을에서 찾아낸 제비 둥지는 모두 8개. 오, 때 많이 컸다. 그 중에서도 이곳에 둥지를 튼 녀석들이 알도 가장 많이 낳았고 새끼들의 성장 속도도 가장 빨랐다. 새끼 새들의 무게는 날로 늘고 둥지는 너무 좁아져서 곧 이소를 해야 할 듯 했다. 아니 다른 집에는 오락해도 안 오는데 우리 집에는 오락 소리 안 해도 자주 오니까 좋지. 그래서 귀한 생물이라고 나난다입니까. 그, 저를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항상 갈 때는 꼭 인사해 주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다른 제비도 같이 새끼들도 비행 연습시키면서 또 그런 무리를 형성하더라고요. 또 간다는 것처럼 이제. 갓센터 제비들이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은 건너편에 하천이 있기 때문인 듯 했다. 외가리 한 마리가 사냥에 성공했다.
외가리의 먹잇감이 풍부한 것은 이곳의 먹이사슬이 살아있다는 의미였다. 하천과 카센터 사이의 거리는 겨우 30여 미터. 둥지와 사냥터의 거리가 30여 미터에 불과하니 새끼를 키우기가 훨씬 수월할 터였다. 제비가 사냥에 나서는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이때부터 오전 10시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먹이를 먹인다. 산림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새끼 새 한 마리가 5개월 동안 먹는 먹이는 52,500마리에 이른다. 사냥은 반드시 암수가 교대로 한다. 한 마리가 먹이를 먹이는 동안 한 마리는 밖에서 경계를 선다. 둥지 옆에 앉아서 쉴 곳도 있고 사냥터도 가까운 이곳은 새끼를 키우기에는 안성맞춤인 것이다. 먹이를 먹은 제비 새끼가 곧바로 배설을 한다. 둥지 안에 떨어지면 청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미는 부리로 직접 받아낸다.